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무의식에서 깨어나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 순간은 내 손 안에 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다.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고통조차 당당히 마주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아님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니 생각 너머에는 무변광대한 알매 영역이 존재하며 생각이란 그 방대한 알매의 아주 작은 조각임을. 아름다움과 사랑과 창조와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화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을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 마음 넘어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재야말로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이 아닌 삶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 비로소 깨어난다. 모든 것을 초월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현존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이라 불리며 때로는 존재라 불리죠. 둘 다 둥그름 잡기는 마찬가지지만 존재라는 말은 신이라는 단어보다 열린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제한된 실체로 축소시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존재란 어떤 특정 이미지도 아니며 어떤 특정 대상도 아닙니다. 존재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 지금 이 순간 누구라도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과 함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지요. 그때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의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할 것입니다. 한편 존재는 저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불멸의 그 무엇. 여러분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존재는 오직 마음이 고요할 때만 지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초인적인 성취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 무한히 존재하며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 당신 자신인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과 하나로 연결된 상태. 바로 당신의 이름과 모습 그 너머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당신은 자신의 순수한 본성으로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리감은 모든 두려움과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인 존재와의 연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마음을 당신의 본성과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당신은 어쩐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인데도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은 또한 생각이 꾸며낸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생각이라는 장막이 생겨납니다. 이 장막은 말이나 이미지로 한정하고 판단하며 구분하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진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순수한 본성 사이를, 친구들과 자연과의 사이를, 신과의 사이를 이 장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생각의 장막 때문입니다. 즉, 이 생각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지요. 그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경이로운 진리를 잊게 됩니다. 마음을 당신 자신이라 믿는 것은 환상이며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의 지배를 받아 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한 첫걸음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실체, 즉 생각하는 자가 자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기 시작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비로소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이 그러기로 한다면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 가능하면 자주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낡은 녹음 테이프가 들릴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말은 바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찰자로서 당신 자신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고 나는 여기에 머물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는 나의 모습을 지켜본다. 이것이 나는 있다는 깨달음, 나의 깨어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은 그 생각은 물론 그 생각을 지켜보는 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은 바로 이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은 생각 너머의 존재, 저 내면 깊은 곳에 의식 있는 존재,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스스로 더 이상 마음에 동화되어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에 동일시되어 그 생각에 매몰될 때
생각은 힘을 얻고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의 흐름이 중단된 무심의 찰나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불과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겠지만 차츰 길어질 것입니다. 그 무심의 순간이 찾아들 때 한없는 고요와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의 순수한 본성, 즉 진정한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그 장막에 가려 보지 못하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는 더욱 깊어지고 그 경지의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존재의 기쁨이 미소처럼 번져나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과 연결되면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충실하게 되지요. 또한 당신이 가진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당신의 몸도 활력과 생명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 무심의 영역,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순수 의식의 경지를 깨닫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살아 숨쉬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고 기쁘게 느껴져 당신의 생각과 감정, 당신의 육체를 포함한 그 모든 외부 세계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순수 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현존이며 이 현존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며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한편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면 그 관찰자로서 남는 대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추어 무심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일상의 삶에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조차 물 흐르는 소리와 물이 손에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 그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걸을 때조차 한 걸음 발을 옮기는 동작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느낌.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운가요? 여러분은 언젠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미소 짓게 될 겁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아이의 재롱같이 여겨져 실소를 머금을 수도 있지요.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의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개인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나. 이 거짓된 자아를 흔히 에고라 하지요.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므로 끊임없이 생각을 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데서 생기는 거짓된 자아, 그것이
제가 말하는 에고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만 중시되지요. 에고는 언제까지나 과거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미래에 투사시켜 계속 살아남으려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의 안도감과 만족을 그 속에서 구하려 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텐데, 언젠가 저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텐데, 이렇게 말이지요. 현재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 에고가 보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에고는 결코 지금 여기의 순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직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현재의 의미를 축소합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미래. 언젠가 무엇이 되면 좋을 텐데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품으며 현재를 잊고 에고에 지배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면 잠시 동안은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희망이 생기고 또 다른 희망이 생깁니다. 영원히 그 희망만을 바라보며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향한 시작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머무는 한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을 넘어서는 것. 하지만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라 해도 언제든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생각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과 무의식적 생각에서 벗어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경우 그 생각과 생각 없음의 사이, 그 사이에 머무르십시오. 창조적 생각은 근원적 존재에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본연이며, 그러한 연결은 생각에서 벗어난 의식, 즉 무심의 상태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음은 생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무의식적 반작용까지 포함합니다. 마음과 몸이 만나는 그곳에서 감정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몸에 드리워진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곧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그러한 생각들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 감정적 에너지 손실은 그만큼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 감정은 단지 몸의 문제나 증상으로서 순수한 육체적 차원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가, 나는 그를 진정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진실된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몸 안에서 생기는 감정을 관찰하고 느껴보십시오. 몸은 언제나 충실하게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과 감정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마음은 거짓이고 감정은 진실입니다. 무의식적 마음은 생각의 형태로 당신에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감정으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계속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은 주로 몸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이며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무의식적 어둠은 모두 의식의 빛으로 화하고 마침내 진정한 존재에 이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성찰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도 비난도 분석도 없이 그저 지켜보십시오.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고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느껴지는 감정이 없다면 내면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재로 향하는 입구입니다.